이제 시비 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면 더 좋고, 붙여서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하나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얘기하지만 무명이라는 것 자체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행동이 일어나면 지혜만 있고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나대요, 모르는 사람이 나대야. 아, 이거 헷갈리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은 차라리 진중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오히려 경솔할 수 있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알고 행하는 건 복이 되죠.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죄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면서 움직이니까 그건 화를 만들어내는데, 모르면 차라리 안 움직이면 화가 안 생겨요. 알고 움직이는 것 자체는 크나큰 이익이 생기는 부분인데, 알지 못하면서 움직이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에? 북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발짝 뛰는 것만큼 서울과 가까워지는데, 모르면서 바빠요. 모르면서 바쁘다고 출발을 해서 가면, 북쪽을 등지고 남쪽으로 가면서 바쁘다고 가면 가는 것만큼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행하는 부분이 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자체는 허물이 된다.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십이연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뭐냐? 첫째,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그럼 무명 자체만으로는 고통이 안 생기는데, 뭘로 인해서? 무명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니까 고통이 만들어진다. 그럼 무명을 바탕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고통이 만들어지는데, 또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만들어내느냐? 무명행, 식을 만들어낸다. 식. 움직이고 나면 반드시 아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보고 나면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로 알고 서울을 말하면 괜찮은데, 서울을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알고 말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무명을 바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이 아닌 딴 방향을 가고 그러고 서울을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잘못되어진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식이 내 머릿속엔 저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장이 됐잖아요, 식. 그래서 식을 바탕으로 뭐가 생기냐면 명색이 생기더라. 옳은 이름이 아닌데 이름과 어떤 형태가 저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올도라고 하는 이름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올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 약속으로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이 되어져서 불릴 뿐이지, 올도라고 하는 분은 형태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지금 올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거짓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원래 나는 올도가 아니었었어요. 응? 원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 이름을 그렇게 안 지어줬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구인사 들어가니까 너는 지금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스님으로 살고 있는 동안의 이름을 올도라고 써라. 그래서 올도가 그때부터 된 거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올도가
나만 월도가 아니고 또 하나 월도, 다른 월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도 될 수 있고 삼인도 되고 다 할 수 있어. 그럼 월도는 그 월도가 따로 있고 저 월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월도는 월도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행을 일으켜서 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월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름 가지고 있는 모든 월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앞에 있는 스님만 월도라고 생각하니까 월도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명색이라고 한단 말이죠. 명색. 이름을 명이라고 하고 색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걸 색이라고 한단 말이야. 명색. 에? 그래서 그 이름과 그 형태를 명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으로 받아들여서 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움직여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식으로 기억이 되지 있고 그 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로 기억이 되느냐? 이름과 형태로 기억이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육입,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대상을 만네. 안입이 설신이 있잖아요. 그걸 육입, 안입이 설신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뭘 받아들여? 보여지는 걸 받아들이고 듣는 걸 받아들이고 맛보는 걸 받아들이고 그 냄새 맡는 걸 받아들이고 피부로 접촉하는 걸 받아들이고 의식 속에서 좋고 나쁨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 촉. 눈도 있고 키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촉, 접촉을 하니까 좋다 나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맛이 있다 없다 향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촉을 하니까. 그래서 촉을 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접촉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입촉수의 치유라고 하는 자체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자체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육입이 있고 육입이 촉,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고 난다면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수라고 한다.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좋은 것은 낙수, 나쁜 것은 고수, 좋고 나쁜 것도 없으면 불고 불낙수, 이런 세 가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얘기죠. 그래서 내 눈에 봐서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내 눈에 이갈리는 놈이 보이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봐도 느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 받아들이고 난다면 뭔 느낌이 있느냐면 애가 생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그 소유는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걷어버리는 부분까지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쁜 것을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란 말이죠. 그것까지도 나를 위한 거란 말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걷어내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게 한 수단이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바탕으로 뭐가 생기느냐? 애를 바탕으로 취가 생긴다. 에? 사랑을 하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잖아요. 이거 취. 그래서 애를 바탕으로 취가 생기고 취를 바탕으로 유가 생긴단 말이죠. 취하고 나면 유가 생기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그래서 그 유가 생기고 내 거라고 하는 유가 생기고 나면 거기서부터 또 뭐가 생기냐면 또 난단 말이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생명이 나는 순간에 우리는 괴로움을 갖고 와야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낫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반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생자 필 멸이다.
반드시 낳았으면 죽는다. 언제 죽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거는. 올 때는 그렇게 왔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르는 부분 인생을 갖고 사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부분과 병. 그러니까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늙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낳기 때문에 낳은 존재는 모든 존재가 다 가져야 될 운명 같은 거예요. 아프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안 나왔으면 됐어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12연기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 또 12연기법은, 12인연법은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연하여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연하여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 인연하여 촉이 생기고, 촉으로 인연하여 수가 생기고, 수로 인연하여 애가 생기고, 애로 인연하여 취가 생기고, 취로 인연하여 유가 생기고, 유로 인연하여 생이 생기고, 생으로 인연하여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기느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없애느냐, 이제 그 다음에 없애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하지, 아는 법이, 밝은 지혜가 있다면 고통을 잉태하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라, 무슨 얘기야?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눈앞에 오면 안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이해돼? 콩깍지가 씌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끝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저지르는데, 이 누구든지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랑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거의 실패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누구 말하는 건 아니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보면, 참 그때 중매장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중매에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다 중매장이한테 속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중매장이 못 믿는 시절이 돼가지고 이제는 연애해서 상대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연애를 하는 것도 보면 뭐 3일 만에 끝냈다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을 사귀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몇 년을 사귄 사람도 결혼해서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완벽하게 내 짝꿍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 근데 막 흔치가 않더라고. 거의 다 속았대. 거의 다. 그 속은 이유가 뭐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인생은 속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을 이뤘겠죠. 무명이 그거예요. 그 상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걸 걸어서 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행을 통해서 식이 생긴다. 그 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길이 길이 아닌 부분인데도 가다 보면 아는 게 생겨.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명색이 생긴다는데, 여기서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무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은 일어나지 않아. 또한 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식이 없어. 내가 움직여서 경험한 부분이 없는데 뭐가 하는 게 있겠어. 어설프게 갔다 와서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문제지. 미국을 아는 사람이 보름 동안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미국을 안다고 말 많이 하지 않나요? 해요 안 해요? 하, 미국이 이렇게 생겼대더라. 아,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미국을 다 모르는데 잠깐 동안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근데도 갔다 온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식이란 말이야, 식. 그래서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소위 명색인데, 식이 없어지고 나니까 명색도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명색을 멸하고 난다면은 유깁이 없어져. 옳고 그름이 내가 이름을 그 불러서 기억을 하지 않는데, 눈으로 있은들 기억을 안 하고 귀로 들은들 기억을 안 하는데 그게 뭐가 마음을 고요하겠죠. 유깁이 멸하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받아들이는 게 없는데 뭔 애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무인도에 아주 잘생긴 남자 하나하고 아주 못생긴 여자하고 둘만 살아요. 어?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 못생겼다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긴 아무 갈등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많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수가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애가 생기지 않아.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좋다라고 하는 느낌과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하면 빨아당기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생긴다. 이걸 애가. 그래서 애가 멸하면 취. 취하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뭘 취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 그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보고 안 듣고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진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정한 제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렴 상정이다. 시궁창에 뿌리를 박은 연꽃이 그 시궁창가 타협하지 않고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지켜가는 것이 연꽃의 모습이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물듦이 없는 삶을 실행하는 것 자체를 수행이다. 그래서 애가 없으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멸하면 유가 없어져. 내 거라고 취한 게 없는데 거기 그 소유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소유가 없죠. 그 보면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은 보면,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을 보면 절약정신이 좀 많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부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자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쓸만한 건 다 모으잖아요. 가져가서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맨날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리가 돼야 안 돼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때 가면 요게 쓸 수가 있고, 한 번도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취가 있으니 소유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도 몰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한다.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없으면 생이 멸해. 생이 없어지니 노사와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십이연기라는 자체는 바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호 연결작용을 통해가지고 12가지의 어떤 그런 고락을 만들어내는 연기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끊어져도 전체가 다 끊어질 수 있지 않나요? 쭉 보면
열거는 해놨지만 딱 한 가지만 끊어줘도 모든 걸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못해도 관계가 없다.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의 84,000위 법문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뭐만 하면 된다?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안입에서 쉬는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반응하는 부분을 차단하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몰입해 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혜라고 본다면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모든 걸 다 모든 고통을 다 여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을 없앤다는 식. 내가 무명을 못 없앴어. 그런데 식을 차단하면 그 다음에 명이 명색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명색을 다 끊어버리고 나면 저절로 유기분 저절로 끊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십이연기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 연결작용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하나를 끊어가는 부분도 다 수행일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희망이 좀 생기십니까? 복잡하게 다 몰라도 된다. 어떻게 한다?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만 있어서는 문제가 별로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죠.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불교는 행의 종교, 행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행의 종교. 그래서 지혜만 얻으면 모든 부분이 다 상호 연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한 부분이다.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무리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든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여 다 깊고 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통을 얻어 팔해탈을 갖추었느니라. 여기서 삼명이라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삼명은 숙명통, 누진통, 해안명. 그러니까 숙명, 누진명, 해안명. 육통이라는 자체는 육신통을 말하는 겁니다. 천안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타심통, 천이통을 얻어서 여러 그 팔해탈을 갖췄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설법 때에도 천만억 항아산 나유타 중생이 또한 온갖 것에 집착함이 없이 듣고 믿은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으니 이로부터 그 후로는 모든 성문 대중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16 왕자는 다 같이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느니라. 삼위가 뭔지 아세요? 삼위. 몰라요? 처음 스님이 된 사람. 비구 계를 받지 않은 처음 스님이 된 사람을 삼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재근이 확 통해서 총명하고 지혜가 끝까지 밝으니 일찍이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맑은 행을 닦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 하여 그들이 함께 부처님께 사례되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성문은 다 이미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또한 저희를 위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자 웃고 다 같이 닦고 배우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열애의 직연을 얻고자 하나이다. 마음속 깊이 염원하옴을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하시어 아시리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전륜 성왕이 거느리고 온 무리 중 8만왕 명이 16 왕자가 출가함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하거늘 왕이 곧
허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륜 성왕은 누굽니까? 대통지승불의 아버지죠. 대통지승불의 아버지가 전륜 성왕이고 16 왕자는 바로 대통지승불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들, 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륜 성왕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아버지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실을 알고 왕자로 사는 놀이계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중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뭘로 봤냐면 놀이계로 봤어요. 그 놀이계는 자체는 뭐냐면 부귀 영화, 돈, 권력, 명예 모든 부분을 다, 이건 뭐예요? 중생이 사는 놀이계야. 진실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보물과 놀이계는 다르잖아요. 놀이계는 아이들이 놀다 버려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부분은 금은 보화보다 더 큰 보화야. 근데 그것을 중생들은 못 알아먹어. 그래서 뭘 처음엔 주냐면 놀이개를 주잖아요. 그 놀이개라는 자체는 방편이란 말이죠. 세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금덩어리보다는 놀이개를 더 좋아하듯이, 눈깔 사탕을 좋아하듯이. 근데 여기서는 딱 보면 그 대통지승불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아들들 16명의 왕자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가 부처가 됐다니까 나도 그거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소위 출가를 한 모습을 보고 누가? 전륜성왕이 이끌고 있는 백성들이 8만억 명이 출가하는 걸 보고 같이 출가를 하고자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를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신행생활을 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절에를 다니실 때 제가 열심히 아버지 따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출가를 했더니 나보고 불쌍하듯이 바라다 봤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쟤는 왜 저럴까? 라고 봤는데 몇 년 살고 조금 이렇게 스님 티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만큼만 신행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만큼 신행생활을 해라. 그러면 신행생활을 바로 하면 소원도 바로 이루어질 거고 그 집이 되는 집안이고 그 집은 남이 안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보면 밥만 먹으면 절에 가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믿는 거 우선으로 하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법회는 빠지지 않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에 일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일을 우선하더라.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하니까 저지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답을 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포교사예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처님 믿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고 그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만큼이 신행생활을 해보라요.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16 왕자가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저렇게 대단한 전륜성왕의 할아버지를 돕고 왕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를 가졌고 그 16 왕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데도 다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기 뭔가가 어마어마한 그 좋은 어떤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는 분. 그때 저 부처님께서 사미들이 청을 받으시고 2만 겁을 지나서야 사부대중에게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헌염하시는 바이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묘법연화경은 누구를 위한 경전이냐 이거예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 해요. 이걸 대단히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보살이에요? 그렇죠. 성문 영각 보살이 있는데 성문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존재. 성문이잖아요. 연각. 마음을 청정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서 부처님이 가르친 실행하려고 하는 존재. 그 부분도 좋지만 그 다음에 보살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바로 내가 성문과 연각으로 얻은 부분의 이익을 나 아닌 딴 어떤 존재에게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아주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다 주고자 하는, 상대를 위해 사는, 그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아무나를 위한 경전이 아니고 바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래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래서 이 부분이 법화경을 강의를 하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혼염을 하신다. 혼염. 법화경을 공부하는 곳에는 그 대상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혼염을 한다. 혼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재불이 운이 함께하는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16사미는 안육따라 삼박삼부리를 위하는 까닭으로 다같이 받아지며 읊고 애워서 깊이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사미는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보면은 16삼이라고 말했던 부분이었는데 안육따라 삼맥삼보를 위해서 다 같이 받아들여서 읽고 통달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보살삼이가 되죠. 보살삼이. 16보살삼이는 다 믿고 받아들이고 성문들 중에도 믿고 해득한 자가 있었느니라. 그 16왕자는 완벽하게 다 받아들였는데 그 밑에 성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뭄에 콩 나듯이 있었다. 이는 다고 밑에는 거기에 조금씩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차별하지 마라. 출가를 했든 안 했든 뭐 열등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있어서 다 하는 맘만 가지면, 그래서 다 하는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는 맘만 가지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해득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 나머지 천만억종 중생은 다 의욕을 품었느니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천만억종 중생은 다 의욕을, 마음이 청정해서 그걸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욕이 아직 남아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되 8,000겁 동안을 일찍이 쉬지 않으셨느니라.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 84,000겁을 선정해 머무르시었느니라. 이때 16보살사미는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어 고요히 선정에 머무르심을 알고 각기 법좌에 올라 또한 84,000겁을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열화경을 자세히 설하여 밝혔느니라. 왕자 각자가 다 600만원 나육타 항아사 중생을 제도하여 실상을 보이시고 가르치시어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불의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시교리히, 시교리히. 실상을 보이시고 실상을 가르치고 실상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불의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실상. 실상은 무상이라. 전번에 법문할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실상은 무상이라. 보여지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상. 진실한 상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실상을 보이시고 가르치고 이롭게 해서 기쁘게 하여서 즉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대통 지승불께서 8만 4천 겁을 지나 삼매에서 일어나 법좌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시어 널리 대중에게 이르셨느니라. 16 보살사미는 매우 희유하였느니라. 모든 감관이 뛰어나 총명하고 지혜가 밝아 통달했으며 이미 한량 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지며 중생에게 열어 보여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나니 너희들은 자주 친근하여 이들을 공양할지니라. 왜냐하면 성문 벽집을 보살이 이 16 보살이 서라는 경법을 믿고 받아지며 헐지 않은 사람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열의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헐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헐뜯지 않는 사람, 헐뜯지 않는 사람. 그래 여러분 흔히 보면 이유 없이 누군가가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절에를 간다 그러면 절에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는 전철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한테도 시비 붙는 분들 많아요. 꼭 여러 사람 있는데 다 내버두고 꼭 내 앞에 와가지고 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그 이제 시비를 붙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도 보면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종단의 어떤 종지 같은 거였거든요. 옛날 상호론각 대사님이 제세 시에 또 이대중 경스님이 계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한 35, 6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역에 사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원흥사가 지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다 그랬어요? 20? 21년? 예? 그 정도 됐어요? 22, 23년 됐어요? 그 22, 23년 됐잖아요. 그리고 22, 23년 전에는 그냥 뭐 어디 회관처럼 뭐 이렇게 건물 빌려가지고 법회를 봤다는 얘기를 시장 건물을 받고 빌려서 법회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그런 부분이 형태가 있을 때만 해도 꽤 발전을 한 거고 그 전 같은 부분은 그냥 3, 4, 5, 5 모여가지고 그냥 마을 사랑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낮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낮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밤잠을 안 자고서 저렇게 기도를 하니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흔치가 않았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법회를 보러 가거나 그러면 난 바빠 죽겠는데 흥가하게 어디 법회 보러 가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서 뭐냐면 헐지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헐뜯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을 한 부분을 헐뜯으면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책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쁜 행동이 아니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헐뜯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거나 모범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를 칭찬하거나 그를 따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이렇게 헐뜯는 그런 문화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말씀이 그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들이 아, 요 경전에 있는 나왕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것을 옳다고 칭송할 수 있는 버릇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례를 오시든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인 거고 그게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잘못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한 게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절에 시시때때로 오셔서 직책을 논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가면서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일이 있으면 구석구석 참여해서 도와주고 그건 요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설치지 마라 그래요. 어? 설치지 마라고. 얼마나 그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왜 설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돼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도량을 청정하게 만들겠다는데 그 얼마나 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설치지 마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게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헐뜯고 돌아가요. 그렇게 잘 했던 사람도 그 말이 이렇게 돌아서 자기의 귀에 들어가면 사기가 죽어야 안 죽어야 코를 빠뜨리고 또 안 와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그게 옳지 않은 계율을 어기거나 사찰에 해가 끼쳐지는 행위라면 그 말 듣고 안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까지 말은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내 공덕 짓는데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용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기가 그게 용기예요. 내가 나를 점검해 보고 나와 싸워서 부끄럽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는 게 그게 용기 있는 거야. 상대하고 싸우려고 말할 거 없어요. 뭔 말인지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공덕은 내가 짓는 거지 누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닦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옛날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동량을 못 줄 만정 쪽박은 깨지 마라. 적선을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격려는 하지를 못할 망정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부분이 이게 세상을 망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사촌 동생 제받았다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제받았다도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알아요? 질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질투 때문에.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부처님을 질투를 해요? 그래 부처님한테도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괜히 마음을 일으켜서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손실의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열여섯 보살은 항상 이 묘법 연화경을 즐겨 설하였느니라. 하나하나 보살마다 교한 600만왕 나육타 항아사 중생은 세세생생 보살과 함께하여 그에게서 법을 듣고 다 믿고 해득하였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4만억 부처님 만나 뵈었나니 지금도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 믿고 가잖아요. 현재 진행형.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에? 석어머니 부처님 법화경을 지고 설하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16 왕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법화경이 계속 설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으로 설해지는 부분이 지금도 ING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기에서 그 나는 석어무니 부처님이 이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주인공이잖아요. 저 부처님 제자인 16사미는 이제 다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 현재 시반국토에서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성문이 다 그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부분이 경전이 석어무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 법계 속에서 16 왕자가 부처가 돼가지고 대통지승불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ING형. 그리고 지금 석어무니 부처님은 여기 사바세계 이곳에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하셨으니 한 분의 이름은 아촉이신데 환유국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정이시니라. 동남방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사자음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사자상이시니라. 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허공주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상멸이시니라.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재상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범상이시니라. 서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아미타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도일체세간고뇌이시니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다마라발전 단향신통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상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래 보면 그 법회 참회 같은 거 할 때 막 부처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 부처님이 이렇게 많으실까 궁금해서요 안 궁금해서요? 이제 이름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입증이 돼야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면 다 나오는데 안 하니까 와가지고 왜 부처님이 이름 많으냐고 난리잖아요. 본인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아 부처님이 명호가 많은 이유가 그냥 아니고 과거세에 대통지승열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들들이 다 부처가 돼가지고 지금 전 국토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국토는 그냥 이래 적은 나라가 아니야. 저 우주법계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아미타 부처님 나오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어디 가고 싶다고요? 극락정토. 응? 거 가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들은 그냥 그 한 부처님만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부분들은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금 법화경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왕이시니라. 북방의 부처님은 이름이 계일체 세간포회이시니라. 제 16나 여기서 보면 제 16나 서가무리불 나오죠. 16 왕자 중에 넷째예요. 막내. 16 왕자 중에 따오잖아요. 제 16은 나 서가무리 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안육다라 산맥 삼보리를 성취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요거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해가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구원 진겁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왕자가 국토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사바세계, 남선부조, 동양, 대한민국. 이게 이제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사바세계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우리 지구 땅 덩어리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과학으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2500년 전 이때 이 지금 경전이 막 설해질 때 여기 보면 뭐 수많은 국토가 설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뭐 않았을 때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체 망원경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우주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은 안 믿고 과학자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이러니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경전으로 다 판박듯이 딱 말씀을 해놓으셨지 않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믿고 아직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라. 왜 그럴까요?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두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 그래서 저는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빛이 날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번쩍이는 별을 하나 바라다 보면 그 별빛이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빛이 속도로 날아왔는데도 100년 만에 도달한 별이 있고 1000년 만에 와서 빛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대요. 이게 누가 말한 건 줄 알아요? 과학자들이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이미 이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부 다 그런 어떤 그 법이 상존하고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부처님 진리는 그 깨달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부 중요한 공부했네, 그죠? 나도 보니까 놀랍네. 비구들이여, 우리가 16왕자 삼위보살로 있을 때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하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그들이 법을 들음은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니라. 이 여러 중생 중에 지금도 송문지에 머무른 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 제도하신 궁극적 목표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야. 부처가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도 아직도 뭐에 머물러 있어요? 듣는 부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법화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맨날 읽죠. 맨날 너무너무 읽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맨날 나무밀법 열한경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게 불교란 말이죠. 이 법화경 공부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식인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 가야 할 목적지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목적지가 정해지겠죠. 오늘 저녁부터는 집에 안 가시겠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아 여기서 보니까 성문지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안육따라 삼맥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법화경 공부를 여러분 왜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답을 이게 답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성문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오직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그럼 눈치채야지. 그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방법은 뭘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뭘까?
기도하는 거,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는 자가 있어. 내가 항상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로 교화하나니 이들은 응당 이 법으로 점차 불도에 들게 되리라. 어? 왜냐하면 열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해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이란 너희 비구와 내가 멸두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